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에요. 야, 빛을 이거 반짝거리는 게. 진짜 지대로 멋지다. 장난 와, 진짜. 아니야. 오, 쏘았다 봐. 오, 쏘았어 방금. 와, 오, 머리털 섰어. 오, 오. 제가 볼 번식을 좀 많이 해서 대부분 다 볼파이톤들이고요. 올해는 좀 알비노 라인이 되게 많이 태어났어요. 알비노, 토피노 계열 되게 많이 있고, 볼은 항상, 납태리구나. 납태리 귀염이 갑자기. 이제 알비노 라인만 30마리가 넘게 네. 토피 핀스트라이프 샴페인입니다. 토피노 핀스트라이프 샴페인. 토피노 핀스트라이프 샴페인. 네, 마법의 주문 같은. 요게 이제 알비노 샴페인. 알비노 샴페인. 와. 바나나 계열도 되게 많이 번식을 많이 해서 요 친구가 이제 좀 보기 힘든 슈퍼 바나나. 야, 얘가 이제 오랜만에 본다. 야, 슈퍼 바나나 버터. 슈퍼 바나나에 버터까지 들어간 거. 오.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바나나 GHI. 이제 바나나에 어두운 계열 모프가 들어가면은 요런 주황 색깔 색감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나나 번식을 할때좀 어두운 계열을 많이 붙이거든요. 시나몬 이런 네, 애들 잘 시나몬이나 어울리지. 블랙 그치. 파스텔. 그리고 요 친구도 보시면 굉장히 주황색이잖아요. 콘트라스트가 되게 네, 진하네. 얘는 바나나 햄레드 아잔틱. 주황 색깔이 되게 극대화돼서 저는 어두운 계열 모프랑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는 우와. 심지어 암컷입니다. 슈퍼 바나나도 암컷이고요. 슈퍼 오. 바나나 버터도 암컷이고요. 그 일반인들 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암컷 바나나가 왜 비싼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이제 바나나 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프가 유전됨에 따라서 성별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나나 수컷으로 번식하면은 수컷 바나나만 태어나는데 그치, 고추만 나오지? 네, 암컷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암수가 둘다 나와서 암컷 바나나가 분양가가 되게 비싼 편이죠. 뭐 오렌지 드림 계열도 아, 오드는 오드 많이 데리고 있구나. 네, 요게 엔치 버터 오렌지 드림, 엔치 파이어 오렌지 드림. 역시 엔치랑 밝은 계열이랑 섞이면 이렇게 네. 콘트라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진짜 이쁘네요. 요게 이쁘다. 버터 오렌지 드림 핀스트라이프. 와, 너 볼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구나. 이게 전부 다 볼입니다, 여기.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번식한 애들이에요. 그럼 뭐 이제 파스텔 엔치 파이어. 분양가가 높지 않은 모프인데도 되게 화려한 모프라서 요런 아, 친구들이 이제 그치. 처음 기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세요. 되게 고가 모프들한테도 꿀리지 않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피도 중요한데 비주얼이란 게 저는 무시를 네, 너무 이뻐서 얘도 오렌지 드림 라인인가 봐요. 네, 얘는 엔치 버터 오렌지 드림. 야, 나 볼파는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이쁜 애들 많네 여기도 볼파. 볼 번식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지금도 한 절반 정도 분양을 하고 이제 나중에 태어난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요런 것도 엄청 이뻐요. 얘는 되게 고콤보. 얘는 이제 까먹었다. 파스텔 엔치 파이어 오렌지 드림. 지도 기억 잘안 에다가 파이브 콤보 암컷이에요. 우와. 오렌지 드림 파이브 콤보 암컷. 와, 근데 나술 끊어야겠다. 손 너무 땀 나. 얘는 뭐지? 아, 제가 지금 또 까먹었어요. 얘도 이쁘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애지? 아니요. 아니야? 얘가 오렌지 드림, 엔치, 파이어 파이어. 스파이더. 이 녀석이 그냥 일반 판도라스 버터 바나나고 요게 왼쪽에. 슈퍼 판도라스 슈퍼 바나나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오, 확실히 색감이 완전 달라요. 아, 그리고 슈퍼 바나나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게 눈을 보시면은 동공이 슈퍼 바나나는 동공이 붉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바나나는 붉게 나오지가 않아요. 슈퍼 바나나가 알비노는 아니지만 동공 자체가 되게 와인 색깔로 나와요. 이제 좀 슈퍼 바나나를 번식하시는 분들이 동정하기에 좋은 팁이 동공을 보시면은 좀더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볼파이톤이랑 번식방에 또 있습니다. 아, 번식방에 또 있다고. 네. 번식하는 개체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우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진짜 파충류가 자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덥고 습하고 왠지 사람 살면 죽을 것 같고.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이쪽은 들어와 보실 수가 없고요. 이제 와, 또 친한 형님 오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볼 성체들이에요. 볼 성체도 있고, 이제 제가 볼만 번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네. 오. 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에요. 야. 빛을 이거 반짝거리는 게 진짜 지대로 멋지다. 장난 아니야. 와, 오. 오, 쏘았다 봐. 오. 오,
오 쏘았어 방금. 와, 오 머리털 섰어. 오오오 오, 방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몰릴 뻔했어요. 아 볼은 밖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크리보. 오 크리보 벡텔 크리보. 얘네도 번식 준비 중이에요. 진짜 크죠? 우와 지렸다. 진짜 크다. 예. 우와 크리보 크리보. 야 진짜 콜로브리드 끝판대장이죠. 진짜 이쁘네요. 우와 진짜 길다. 한 2m 가까이 되겠는데 펼치면? 그러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너 놀랐냐? 이제 호그노즈들. 아 호그노즈 스노우. 오 스노우 아잔틱 알비노야. 아잔틱 알비노. 와. 얘가 아잔틱. 그리고 얘가 알비노 슈퍼콘다 햇 스노우.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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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요게 수컷이고 요게 알비노 아나콘다 햇 스노우.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슬슬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새끼 때부터 키운 거라 얘네 둘이 조합하면 이제 슈퍼 아나콘다 스노우까지 완전 하얗게 나오는 백사의 호그노즈죠. 야 근데 호그노즈 왜 이렇게 순하지 얘들? 아 역시 새끼 태어나서 추경 중인 베이비들도 있어요. 얘도 오렌지 드림 콤보인데 얘는 이제 뭐였지? 이런 비전문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GHI 엔치 버터 오렌지 드림이야. 파도. 우와 얘 몇 킬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오가니 암컷 성체.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목표죠. 마오가니. 제가 저한테 슈퍼 마오가니를 엄청 많이 안겨준 암컷이에요. 야 진짜 등발 좋다. 야. 와 진짜 큽니다. 이게 뭐 볼파이터인지 거미지 새끼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모아비 엔치 마오가니 스파이더. 얘도 마오가니. 얘는 이제 번식 처음 들어갈 수 있어요. 얘도 제가 새끼 때부터 키운 애라서. 야 되게 이쁘다. 야 우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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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얘 모프 뭐였지? 얘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조합이에요. 퓨터 파이어 트리플이요. 아 트리플 파스텔 시나몬 파이어. 와 진짜 이쁘다. 예. 요 친구는 이제 제 여자친구인 바나나 랩타일 님이 기르시다가 아 다솔이가 키우던 거구나. 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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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요건 이제 요즘 엄청 세계적으로 핫한 데저트 고스트 라인. 아 데저트 얘가 고스트. 이제 파스텔 데저트 고스트. 근데 파스텔 데저트 고스트 중에서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얘는 이제 제가 브리더로 번식을 하면서 번식하는 새끼들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는 좀 콤보가 높은 데저트 고스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컷이 그 목표가 많이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와 이쁘다. 아 이쁘다. 야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성체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일단 그러면 뭐 리뷰는 끝난 것 같고 인터뷰하러 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